예, 이번 시간에는 손상 부분이죠, 그죠? 교재는 그 235쪽입니다. 예, 손상. 손상하는 뭐 손실 생각하셔도 되고, 뭐 쉽게는 손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갖다 이제 뭐 손상이라는데, 예. 그 235쪽이죠, 그죠? 손상. 그 가치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즉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30% 이상 하락했을 때 현저한 하락이라 하거든요.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60원짜리가 있는데 장부가 이게 금액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숫자는 같은 걸로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안 헷갈리겠죠, 그죠? 20원 됐다. 그럼 이걸 우리는 손상이라 해요. 손상. 차손 40원 생겼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부상에 60원짜리가,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네, 시가는 20원이고 이게 또 사용 가치가 25원이다. 이런 경우. 자, 그 문제가 두 가지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 하락 부분을 두 가지로 할때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이 장부가 60원짜리가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이 20원이고 사용 가치가 25원이더라. 이게 뭔 말인지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 요거는 말하면은 내가 살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죠?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판매하면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예상 가격이고, 요거는 말하면은 내가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그 구매 가격. 그걸 우리가 사용 가치다. 이걸 우리는 기업의 특유 가치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분필은 우리 학원에서 꼭 필요하죠. 사용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죠. 근데 이런 분필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 있다면 별 필요 없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 특유 가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장부가 60원짜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요둘 중에 항상 큰 쪽입니다. 큰 쪽과 비교한다. 아시겠죠? 그럼 큰 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이잖아. 큰 쪽이잖아, 그죠? 그럼 60원짜리가 25원 되었으니까 이때는 손상 차손이 얼마? 35원.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가 또 사용 가치 또는 뭐 회수 가능액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래 나오면은 둘 중에 여기 비교치가 두개 나오거든라. 둘 중에 큰 쪽하고 비교한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0원이 아니고 35원이 답이다.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런 뭐 이따 하나 아시고. 그 다음, 60원짜리가 20원 됐잖아, 그죠? 하락했다가, 이게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은, 우리 예상이 빗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만약 회복했다. 이 50원 회복했다. 다시 회복했으니까, 이거 이제 손상, 차손,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그런데 이 회복이 만약에, 70원 됐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장부상에 60원짜리잖아, 그죠? 이 6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70원을 보지 않고 60원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환입은 20원에서 70원, 50원이지만은 50원을 하면 안 되고 얼마까지? 그렇죠. 40원까지만. 아시겠죠, 그죠? 여기 환입이다. 이건 아마 좀 어렵겠죠, 그죠? 문제.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여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이가 나왔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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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일단 문제 가지고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니까 지금 기본 설명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237쪽 한번 보세요. 237쪽에 29번 문제입니다. 유효 취득했다. 그죠? 예. 2002년 1월 1일이네. 그죠? 예,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취득했죠? 1,400원 샀다. 그죠? 예, 샀다가 이것이 그해 말에 7만 됐다. 2002년 말에 7만 되었다가 3년 말에 1,100만 됐다. 다시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2년도 초에 700만 주고 1,400원을 샀던 게 700만원 내려갔다가 다시 700만원 됐죠. 예. 그러면 저 우리가 생각할 때 1,400만원으로 내려갔네. 손해봤잖아. 그죠? 이게 손해봤습니다. 그죠? 손해봤네. 얼마 손해봤느냐? 다시 올라갔죠. 얼마 이익 봤느냐? 계산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죠. 요 기간이 지났잖아. 예. 여기서 1년. 여기도 1년이 지났죠. 그 1년간 뭐 해야 됩니까? 감가, 상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1,400만이 7만 된 게 아니고,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1년간의 감가, 상가비를 빼야 되죠. 그죠? 예.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1,400만원에서 잔존가 200만원 빼고 내용도 6년이니까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 200만원이죠. 그죠? 이때 장부금액 얼마? 1,200만원이죠. 이 1,200만원짜리가 얼마 되었습니까? 7만 되었죠. 그죠? 손실 얼마? 500만원. 이걸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이라 합니다. 네, 답이죠. 그죠? 손상차손 500만원 발생했다. 이 답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700만원이 1,200만원 됐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1년이 지났으니까 1년간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1년간. 1년 감가상각이 얼마일까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예, 700만원이잖아. 그죠? 잔존가치 얼마죠? 200만 있죠. 200만 그거 있잖아.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내용에서 몇 년입니까? 6년 아니죠. 6년인데 요 1년이 지났잖아. 5년. 그럼 7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 나누기 5를 하니까 100만 원이죠. 이때 얼마? 600만 원이죠. 그죠? 이 6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얼마? 600만 올랐네. 오, 600만 올랐네. 환입 600만 원이다. 맞습니까? 뭐 여기까지 하면은 별 이상 없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회복이 됐다. 그죠? 회복될 때는 이 금액은 하락하기 전 이 금액,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요 시점에 3년 말의 시점에 이때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장부 아닙니다. 3년 말 현재 지금 1,200만 돼 있잖아. 지금 현재 시중가가 그죠. 3년 말에 지금 장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원래 2년도에 우리가 취득할 때 요거 주고 사는 거잖아. 1,400만 원짜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죠. 그죠. 2년이 지나고 얼마 돼 있느냐 이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잖아. 1년에
그 2년이니까 400만 원 빼고 나니까 전부 얼마? 그렇죠. 천만 원이지. 야, 요거 이제 알아오는 거 다시. 보세요. 취득 원가가 1,400만 원입니다. 그죠? 1,400만 원인데, 2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 관광상업비가 200만 원씩. 두번 하니까 400만 원이잖아. 그죠? 빼고 나면 1,000만 원.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초과해버렸잖아. 그럼 한도는 여기까지니까. 결국은 600만 원이 1,000만 원 되었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400만 원. 그 정답 400만 원입니다.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왔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 원리에서 60점, 70점 정도 나는 기대한다. 이걸 하지 마시고. 그러나 80점 이상, 80점 이상 따야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좀 어렵는데 이걸 또 공부하면서, 어려워서 나는 회계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까지는 하실 분들은 60점, 70점 목표. 다 하실 분은 80점 이상 목표. 알겠죠? 시험에 이거 위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까지. 이해는 되죠? 한번더 해볼게요. 이런 문제. 우리 한번더 해보면 또 쉬워집니다. 예, 좀 뒤로 넘겨보게 볼 겁니다.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번 하고 또두번 하면 두 번째는 또 쉬워집니다. 예. 네, 뒤로 한번 가서 우리 이 손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손상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안 보이노. 일단 전문의부터. 저 문제네. 예, 21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49쪽에 21번 문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1번.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년도 초에 취득했죠. 만 원에 취득했다가, 예, 이게 지금 2년도 말에 6,400원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4년도 말에 7,000원 되었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일단 결과, 만 원짜리 묘됐으니까 내렸네, 그죠? 얼마 내렸느냐? 손상차손 올랐죠? 환입 얼마고? 이게 이제 묻는 답인데 만 원이 6,400원 바로 된건 아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도 또 2년 지났네, 그죠? 그럼 2년간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그죠? 2년치. 자, 문제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잔존가치 제로죠, 그죠? 그 1년에 1,000원, 2년이니까 2,000원이고, 8,000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00원짜리 얘기했잖아요. 얼마? 손상, 차손, 1,600원.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 이건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시험에. 예, 이거는 아시겠죠? 예. 여기서 다시 또 감가상각합니다. 보세요. 내용수 몇 년? 그렇죠. 8년이잖아, 8년. 10년이었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8년. 88이, 800원.
2년이니까 1600원이죠. 예. 네. 아시겠죠? 4800원이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 2200원. 요거 환입. 자, 그런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 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만 원이. 지금 만 원짜리가 4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감가상각비는 천 원씩입니다. 그죠? 천 원. 4년이 지나서 이게 상각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죠. 그죠? 4년이 지났으니까 4천 원 빼고 나니까 얼마? 6천 원이죠. 그 정부 초과 했니? 안 되잖아요. 한도가 여기까지다. 4,800원이 6,000원 된 걸 봐야 되니까 얼마? 그렇죠. 1,200원 정답. 이게 환입, 답. 이게 손상, 차손 1,600원. 이거는 환입 1,200원. 어렵죠, 그죠? 예. 그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훨씬 낫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상, 차손까지 어려운 문제가 끝냈습니다. 하나 더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번. 장부 금액이 500만 원짜리다. 그죠? 아, 장부가 5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서는 10년이죠. 손상 검토를 해보니까 순공정 가치가 410만 원이다. 그죠? 예. 시가. 이게 지금 시가가 410만 원이더라. 그리고 사용 가치가 400만 원이다. 어, 조금 전에 했죠?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알겠죠? 둘 중에 큰 쪽. 이게 1이 됐다. 이거죠. 얼마 내렸습니까? 90만 원. 이걸 뭐라 부른다? 손상, 차손. 알았죠? 손상, 차손은 90만 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손상, 차손, 90만 원.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예. 어, 감가상각 안 했네. 뭐 잘못됐네. 그죠? 예, 자, 다시 문제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날 장부금액 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내용서는 10년이다. 그죠? 그런데, 2년도 말에 그랬잖아. 1년 후잖아. 1년 후. 그죠? 예,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10년이니까 500만 원이면 450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지금 500만 원인데 1년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50만 원 빼고 나면 이게 450만 원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래 얼마? 40만 원이지. 무슨 말 이해되죠? 다시 1년도에 취득했던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걸 손상 검토했잖아요. 1년 감가상각 해줘야 되죠. 그죠? 그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손상 부분을 우리 해봤고, 이번에는 재평가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재평가는 예,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34번. 기계를 취득 사용했는데 증인법입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공정 205만 원이더라.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연도. 1년 후잖아. 그죠? 그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2003년도 1월 1일에 취득했죠. 그죠? 이거 취득했는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200만 원 주고 샀죠. 샀는데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3년도 말에 했죠. 요 기간이 1년 후잖아. 그죠? 1년간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가. 아, 이걸 빼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항상 장부자. 이 금액만 구하면 되잖아. 1년간 감가상가비는 200만 원인데, 그 잔존가치 10%죠. 20만 원 빼고 10 나눠버리니까, 얼마죠? 18만 원이네, 그죠? 예, 18만 원. 장부 얼마? 182만 원. 이걸
얼마에 얼마입니까? 205만 원 재평균도 재평균인데 올랐네. 얼마 올랐습니까? 이상 올랐네. 이걸 뭐라 부른다? 재평가 뭐죠? 잉여금. 아시겠죠, 그죠? 재평가 잉여금 23만 원이다. 그죠? 예. 그 재평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감가상각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매년 상기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예. 자, 이제 33번 문제. 1년도 초에 토지를 샀다. 100만 원 주고 샀네, 그죠? 샀고 재평가하고 있다. 1년도 말에 이게 얼마 되느냐? 80만 원 됐다. 그리고 2년도 말에 120만 원 되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 손익 얼마고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100원짜리 80만 원 됐잖아, 그죠? 마이너스 20만 원. 여기 열이 됐네. 플러스 얼마? 40만 원. 여기 뭐죠? 재평가 손실. 요거 뭐죠? 재평가 잉여금. 상계 되잖아, 그죠? 플러스 20만 원. 여기 뭐죠?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잉여 어디 가는 거죠?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잖아. 여기 답이죠. 그런데 그 잘 보세요. 묻는 게 뭘 묻습니까?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손익 묻잖아. 그죠? 예.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손익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행히 똑같죠, 숫자가.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 묻잖아, 이거. 요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공부 하시던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재평가 손실이 다음으로 상기 넘어오면 뭐가 된다 그랬으면 여기 뭐가 된다? 재평가 이익으로 바뀐다 그랬죠? 바뀌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재평가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손익계산서. 요걸 묻습니다. 요거. 실제 묻는 거는. 그런데 결과는 보세요. 요 이익이나 여기에 잉여금이나 결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맞아왔습니다.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이 바뀌었다. 여기에 만약에 90만 원 됐고, 여기에 만약에 120만 원 됐다.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그죠? 요게 플러스 30만 원이죠. 상계하면 플러스 20만 원이죠. 뭐 여기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게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 물을 때 여기에다가 재평가 손익, 즉 이익을 물었다. 손익계산에 들어가는 거. 그럼 이게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0이 뭐 되고 온다? 플러스 10. 요게 답이 되어야 되죠. 알겠죠? 그죠? 요게 넘어와야 되니까. 손실이 넘어오면은 이익으로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재평가 이익 1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 재평가 손실이 상계될 때 넘어올 때는 대변에 갈 때는 손실이 대변 못 가니까 그게 뭘 바뀐다? 이익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계정을 못 씁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묻잖아, 그죠?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수익계정이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묻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문제, 우리 문제 그 33번 문제는 여기 플러스 20, 요거 플러스 20 답이 똑같으니까 뭐 다 맞았죠, 그때는. 예. 자, 이번에는 3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예. 좀 어렵네, 그죠? 35번 문제. 35번.
예,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다. 내용상 10년이다, 그죠? 이때 이때 재평가 모행이다. 마찬가지 2001년 초에 2억만 주고 샀다. 취득했고, 그해 말에 1년도 말에 189만 원, 2년도 말에 말이 얼마죠? 예, 140만 됐다. 이런 모양 문제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차이가 손실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11만 원. 그렇죠? 예. 요거. 요것도 마이너스네? 얼마? 마이너스 40. 맞습니까? 200만 원, 189만 원, 대선 맞네, 그죠? 예.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얼마? 60만 원 나오네? 이걸로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묻는 말이 뭐죠? 지금 묻는 말이, 예. 기계 장치의 공정 가치가 마이너스 185만 원과, 아하. 또뭐 하나 빠져 한번 빠뜨려 버렸네. 강과상 안 해줬네, 그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지금 기계장치 2만 주고 샀잖아, 그죠? 200만짜리가 바로 된게 아니고, 요게 강과상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럼 10년이면은 1년에 얼마? 20만 원이죠? 180만 원이잖아. 그죠? 강과상 하니까. 요게 요리 됐죠. 그럼 이때 이제 2001년 말에는 손실이 얼마? 아니죠, 아니죠. 플러스 됐네, 그죠? 플러스 5만 원. 그렇죠? 다시 또 강사 또 해줘야 되잖아, 그죠? 또 1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1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10년에서도 1년 지났으니까 9년 남아있네요, 그죠? 9, 28, 91원, 9, 21만 원이고. 그이 금액 빼니까 얼마죠? 168만 원이죠. 그 168만 원짜리 이래 되었으니까. 예? 요렇게, 마이너스 얼마? 28만 원. 요거 상견례가 얼마죠? 마이너스 17만 원. 그죠? 예. 19만 원. 이거 9만 원 빼니까 19만 원. 19만 원. 그죠? 예. 19만 원. 자, 묻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문제가, 예. 2년도 손익계산서, 2년도 그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 뭐죠? 예, 제 손실이네, 그죠? 요거는 지금 1년도 손익계산서, 요 2년도잖아, 그죠? 예,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손실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손실이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예.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감가상각비 요거잖아. 21만 원. 요게 감가상각비잖아. 요게 뭐죠? 재평가 손실이잖아. 그럼 감가상각비와 요 얼마고 해서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죠? 예, 40만 원. 그렇죠? 지금 문제가 요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손실 요거 두개 얼마고 물었잖아, 그죠? 요거 두개 합해가. 그럼 얼마죠? 40만 원이잖아.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우리 재평가 문제까지 했어. 이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했죠? 그죠? 예, 다 끝났네. 자, 우리 이제 하나만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재평가와
이걸 마무리할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년도에 예? 100원 주고 샀던 이게 1년도 뭐 초라 할까요? 초. 1년도 말에 이게 70원 되었다가 2년도 말에 이게 150원 되었다. 아시죠? 이런 경우 하나 하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연습. 1년도 초에 100원짜리가 1년도 말에 120원 되었다가 올랐다 그죠? 2년도 말에 이것이 더 내려가서 막 60원 됐다 할까요? 80원, 90원 할게. 이렇게 됐다 하죠. 자, 요 경우에 우리가 각각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얼마죠? 30이잖아. 그죠? 30. 얘는 마이너스 30이잖아. 얘는 플러스 얼마? 80이네. 상기하면 얼마? 플러스 50이죠. 그럼 요거잖아. 여기 뭐죠? 재평가 잉여금 50원. 플러스니까. 자, 여기 와서 보세요. 100원짜리가 120원에 플러스 20원이죠. 마이너스 30원이죠.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원이죠. 요건 뭐랍니까? 재평가 손실. 요거는 손익계산서. 요건 어디? 재무상태표.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상계 플러스 50,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마이너스 요거는 재평가 손실. 예. 자, 이상 이래 해서 우리가 유형 자산이 처음 끝났습니다. 유형 자산. 어떻습니까? 자, 유형 자산에서 초점은 강가상각이잖아요. 강가상각비. 그죠? 강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자본주 지출과 수주 지출. 그리고 취득원가 계산.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마지막에 손상차손 이렇게 아시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산 부분에서 예 핵심이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뭐냐 하면은 기타죠, 그죠? 현, 예주, 외상권, 기타. 이 기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무형자산 하고 투자 부동산. 그 이제 끝나고 나면은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 아시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